문어초에 시작하겠습니다. 문어초에는 가다로운 국물 3큰술 필요합니다. 그래도 끓여야죠. 자, 다시마 쓱쓱 닦아서 약 1불 두시고 찬물에 올려놔 주세요. 끓으면 다시마 건져 가쓰오구시 넣겠습니다. 그다음 미역 불려야 돼요. 미역 불려지면 데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어 삶아야 됩니다. 같은 물로 미역 데치고 문어 삶아주면 돼요. 자, 그럼 그 사이에 오이 한번 해볼게요. 오이는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를 이렇게 수평으로 넣었으면 반대편도 수평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사선으로 넣었으면 반대편도 사선으로 균형감 있게 해주세요. 자, 칼집 한번 잡아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놓고 그다음에 한번 찍어 썰기 해볼게요. 앞날로 반 이상 깊이로 들어간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촘촘하게 어슷썰기 하듯이 들어갑니다. 자, 한쪽을 이렇게 촘촘하게 잘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근데 다시마가 끓어요. 네. 자, 다시마 물이 끓어요. 그래서 다시마 건져버리고 가쓰오구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5분 정도 이렇게 끓일게요. 자, 반대편 또 칼집 넣겠습니다. 자, 조금 이렇게 넣어보시고요. 자꾸 늘어나지가 않는다 그러시면 조금 넣어보고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지금 잘 만났나? 쭉 길게 늘어나죠. 이렇게 그러면 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계속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칼집 넣고 그 다음에 소금을 절이겠습니다. 약간 넉넉한 소금 넣어주시고 그래야지 더 잘 늘어나요. 그 다음 물도 추려주세요. 근데 물을 좀 많이 넣었으면 소금도 조금 더 타줍니다. 위아래 골고루 절여줄 수 있게. 자, 그 사이에 가쓰오부시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보로 또 깔끔하게 걸러주세요. 자, 중복된 경우에는 같이 끓여 그냥 나누시면 됩니다. 자, 가다랑어포 육수가 준비된 후에는 데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자, 미역. 미역을 하고 문어를 하고 가다랑어포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 다시마나 가쓰오부시 국물 해놓는 동안에 재료를 씻으면 편하거든요. 자, 미역 녹색 나오게,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게 살짝만 데쳐주시면 돼요. 자, 미역 데치고 찬물 헹궈줍니다. 그리고 미역 말 거예요. 그 사이에 문어를 끓이고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생문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숙 문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문어는 삶을 때 10초, 그래야 비린내도 없어지고 살이 탄탄해져요. 또 맛이 있어지라고 간장, 그다음에 약간의 소금 이런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문어 넣어서 삶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덜 삶아야 부드럽지만 시험 때 너무 덜 삶아버리면 물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단단하게 삶아주셔야 됩니다. 자, 미역은 물기 잘 빼주시고 꼭 한번 짜주고요. 그다음에 김빨 이용해 말겠습니다. 미역 보고 넓은 거 있으면 넓은 거를 바닥에 깔아주시고, 기왕이면 그렇게 해야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그 다음 지금처럼 작은 거는 또 속에 넣으시고, 너무 크게 펼치는 거보다 좁게,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있죠? 미역 4, 5cm 하시오. 그러면 두 개 이상은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8에서 10cm 정도 되면 두 개가 약 나올 겁니다. 나는 미역이 정말 많다 그러면 12cm 정도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양이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문어가 잘 삶아지고 있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너무 오래 삶으시면 또 안 되니까. 자, 미역 감습니다. 돌돌 김밥 말듯이 물기 빼가면서, 자, 감고, 이렇게 해도 물이 좀 많을 테니까 다시 말아서 물을 좀 짜보세요. 그럼 물이 밑에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렇게 해야 덜 풀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완성 접시에 바로 옮겨 볼게요. 깨끗하게 가장자리 정리하시고 반으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눕혀 놓으셔도 되고요, 세워 놓으셔도 돼요. 이런 건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또 문어 한번 확인해 보고 이렇게 콕콕콕콕 찔러 보세요. 찔러 본 다음에 끝자락과 통통한 부분이 똑같이 단단해졌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시간으로만 따질 수는 없어요. 문어가 이만한 게 나올 수도 있고 작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찔러서 느낌을 좀 보셔야 돼요. 그동안에 오이 씻겠습니다. 오이 씻어서 물기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 미역하고 비슷하게 잘라주시고 그때 지저분하면 한번 또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문어가 앞에 놓을 거니까요 고개 돋보이게 놔주시면 돼요. 자, 문어 꺼내겠습니다. 시험에서는요 문어 껍질을 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빨판 옆으로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고 빨판 쪽은 안 하고요 빨판 옆으로 이렇게 칼집 넣어주면 껍질이 벌어지는 게 보여요. 그런 다음에 미끄러우면 소금으로 문질러 잡으신 다음에요 이거를 껍질을 당겨줍니다. 근데 생각보다 질겨서 안 벗겨져요. 그래서 소금으로 문질러서 하는 거고 질기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제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껍질 채 해도 됩니다. 자, 양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껍질이 두꺼우면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보세요. 자, 문어를 이제 할 건데요 제가 불 하나 또 안 쓴 게 있습니다. 문어 초에서는 도사스 양념 초간장을 한번 끓여서 식혀야 돼요. 자, 그거 만들어 볼게요. 자, 거기에는 설탕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끓여줍니다. 설탕 반, 그 다음에 식초 하나, 간장 하나 미리 만들어서 끓여 식혀놔 주세요. 가다랑 국물 3큰술, 설탕만 녹으면 돼요. 자, 설탕이 다 녹아서 옆에 양념 초간장 이렇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문어 모양 만들어 볼게요. 빨판도 일부는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딱 모양 잘 잡으시고 문어 사이즈가 4-5cm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뜰 거면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도마 밑으로 재료를 항상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손도 이렇게 있게 네. 그 다음에 4-5cm 잡고 뒷날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땡기고 조금만 땡기고요 칼을 세워서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이거를 간격을 똑같이 해야 돼요. 한쪽이 너무 넓으면 안 돼요. 천천히 일단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결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럼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4-5cm 정도 다시 당기고 밀고 천천히 해주세요. 약간 웨이브 타듯이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두께 비슷하게 자, 또 여기도 4-5cm 정도 빨판이 조금 더 물결이 조금 더 이쁜 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기가 많으면 포가 안 떠져요. 그래서 물기 같은 거 제거 좀 잘 해주시고 칼에도 수분 있으면 잘 제거해 주세요. 끝에 다리 쪽 말린 게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다리 끝쪽은 살이 별로 없어서 여기 끝에 가서는 물결이 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어 담아주시고 끓여 식혀둔 양념 초간장 부어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이렇게 부어주세요. 좀 많으면 조절하셔도 돼요. 문어초에는요 데쳐야죠, 소금에 절여야죠, 삶아야죠, 육수 내고 끓여 식혀야죠. 은근히 불 쓰는 게 많으니까 순서 잘 잡아서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주인공이 문어다 보니까 문어 물결 모양 잘 나와야 됩니다. 물결 모양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문어초에 완성되었습니다.